제가 작업한 그림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 작업을 해서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청아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그림도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도 하고 가끔씩 춤도 추러 다니는 그런 다양한 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작업도 저희를 찾아오신 한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를 찾아오신 가족분들은 종로에 있는 빌라에 살고 계신 가족분들이었어요. 이 집은 부부께서 처음으로 장만하셨던 집이고 이후로 15년 동안 생활을 하셨대요. 여기에서 아이도 낳으셔서 기르시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셨는데 이 집이 마치 가족의 일기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이 예전에 살던 집을 완전 새 집처럼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남편분이었다면 집이 너무 새 것 같기만 하면 좀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기존에 살던 집에 그런 시간들을 꼭 한켠에는 넣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 살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부부분들께서 직접 도배하신 벽지에 당시 다섯 살이셨던 따님분이 이렇게 낙서한 그런 벽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되기 전에 이 벽지를 꼭 구출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칼을 들고 벽지를 찢은 다음에 벽지를 뜯어서 저희 작업실로 구출해 왔습니다. 뜯어온 벽지를 펼쳐놓고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릴레이 드로잉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하던 건데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 위에 이렇게 릴레이 같이 그리는 것을 릴레이 드로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살짜리 꼬맹이가 이렇게 낙서했던 낙서 위에 제가 릴레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도 칠하고 실로 꿰매기도 하면서 되게 즐거운 작업을 했는데요. 그 벽지를 마치 도배하듯이 제가 짠 캔버스 위에 이렇게 풀칠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전에 집에 있었던 시간을 깨워드린다는 의미로 그 벽지와 캔버스를 하나로 잇는 이렇게 실꿰매기 작업을 했어요. 그 꿰매기 작업을 했을 때 저의 감정이 좀 울컥했었던 것 같습니다. 집이 모두 완성되고 나서 가족분들을 초대하고 이 집에 대해서 처음 설명해드리는 그런 날을 가졌어요. 제 그림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이걸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그림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는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집에 갑으로 간직하겠다. 그리고 따님분이 시집갈 때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림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마냥 새 집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사셨던 가족의 일기장 같은 그런 시간을 새 집에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